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은별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공기업에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한 번에 취득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취득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2019년 1회차 필기 실기의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한 번에 취득하기 어렵다는 말에 기대하지 않고 쳐본 1차였는데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낮기도 했지만 배우락 강의를 통해 이론을 탄탄히 한 덕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를 공부할 때는 배우락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나 외워야 할 부분, 외우기 힘든 부분은 따로 필기하면서 정리했어요. 필기를 공부하면서 시간이 부족해 강의를 전부 듣지 못할 것 같을 때는 교재 앞부분이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출제 퍼센트를 참고해 높은 부분을 위주로 듣고 공부했어요. 실기 공부에서 이론을 할 때는 따로 필기는 하지 않았지만 기출을 풀이하면서 외워야 하는 단답형 문제들은 따로 정리해가며 외웠어요. 전기기기를 가르쳐주신 최연호 교수님이에요.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움이 컸던 수업이 전기기기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기기를 설명해 주실 때마다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고 강의마다 시험에 꼭 출제되는 부분에서 확실히 강조해 주셨어요. 합격을 서포트해 주신 모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 강의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해 주셨고 학습 게시판을 통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 번 질문했었는데 사진을 첨부해 주시며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필기를 공부할 때 앞서 말했듯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출제 포인트나 교수님들께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을 확실히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필기나 실기를 공부할 때 책에 있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하고 시험을 봤는데 교수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에 집중해 공부했더니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